안녕하세요. 점덕라이프입니다. 방탄소년단은 프루프 프로모션 스케줄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까지 컨셉 포토 프루프 버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6월은 새 앨범 공개와 함께 6월 13일 방탄의 생일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미들도 페스타와 머스터 발표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프루프 프로모션 스케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3일 물음표 말고요. 바로 6월 7일 물음표가 되어 있는데요. 6월 13일은 방탄의 생일이 있는 날이긴 하지만 6월 7일은 왜 물음표가 되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 또한 많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2017년 페스타 BTS 홈파티는요, 2017년 6월 13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공연의 티켓은요,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가 이뤄졌는데요. 바로 6월 7일 오후 8시에 티켓 오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페스타 BTS 프롬파티는요, 용산에 있는 블루스퀘어에서 6월 13일 저녁 8시에 열렸는데요. 이날의 공연 티켓 오픈도 6월 8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는 게 있는데요. 2014년부터 BTS 페스타 타임테이블이 올라왔었는데요.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페스타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공개되는 일정들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페스타 타임테이블 올라오는 시간이 달랐는데요. 그 시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4 페스타는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후에 처음 맞이하는 페스타였는데요. 2014년 6월 2일 오후 12시 37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5 페스타는요, 2015년 5월 30일 자정 12시 10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6 페스타는 2016년 5월 30일 저녁 6시 1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 페스타는요, 2017년 5월 29일 저녁 6시 13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 페스타는요, 2018 5월 29일 자정 12시 1분에 발표를 했고요. 2019 페스타는요, 2019년 5월 27일 낮 12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페스타는요, 2020년 5월 28일 자정 12시에 발표를 했고요. 작년에 있었던 2021 페스타는요, 2021년 5월 29일 자정 밤 12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년 페스타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시간이 다 다르게 올라왔었는데요. 과연 2022년 페스타 타임테이블은 과연 몇 시에 올라올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번째 맞이하는 우리 방탄소년단의 페스타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코로나 이후로 2년간 못 만난 머스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6월은 방탄소년단과 아미에게 굉장히 바쁜 날이 되겠네요. 곧 발표될 2022년 페스타 타임테이블을 기다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